함께합니다. 돌아온 섹시 카리스마 범인이. 범인은 안녕하세요. 그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섹시한 여전사로 컴백한 범인이. 홍대 일대를 마비시킨 그녀들과 유쾌한 게릴라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이승민 씨 신나 죽겠네요. 비슷해. 신하균 씨요. 신하균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저 진짜 팬이요. 진짜 팬이라고 하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번에 새로운 노래가 볼리버. 이번에는 포인트 안무가 있잖아요. 5, 6, 7, 8.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섹시한 어깨 춤이 포인트. 밤 홍대 하면 생각나는 거? 클럽! 자, 요즘 최근에 클럽 가본 사람?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클럽 가보고 싶은 사람? 저예요! 다 가고 싶어 한다. 나이가 안 돼요. 왜 안 돼? 저 19살이라서 안 돼요. 클럽 가면 제일 잘 놀 것 같은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리더 남지현 양이 됐습니다. 클럽 좀 시작! 아, 귀엽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포미닛만의 장점. 저 사람 많은 거 보고 싶어요. 실제로 울면 제일 이쁘다. 돌발 바로. 실제로 울면 저희 정말 이뻐요. 죄송합니다. 저 신빙성이 좀 없는데. 다이어트 이야기.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말랐더라고요. 너무 날씬해. 어떻게 합니까? 실말이죠. 고구마 찍고요. 닭가슴살 삼습니다. 새벽 헬스. 춤 연습이 새벽에 끝나면 다 같이 헬스하고 또 한 번 쳐보고. 주로 몇 시에요? 2시 정도? 야, 와, 대단하죠? 순식간에 홍대를 장악한 범인잇! 대단했습니다. 만나보죠. 범인잇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떨린다 눈. 아, 그래요? 네. 범인잇 누가 이렇게 좋아요? 저는 여기 정글레스 지은. 진짜 심장이 너무 떨려서 너무 이렇게 뛰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요? 볼륨 마음 노래 시작. 저는 하트 투 하트를 더 좋아해요. 하트 투 하트 시작.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죠? 좋아하는 만큼 함성. 나는 고민이 이래서 좋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니미들 닛! 니 너렵다 니들 너무 더워요! 묵찌빠라 묵찌빠. 자기가 이기면 포. 지면은? 지면 때리는 거야. 이렇게 긴 묵찌빠 처음 봤습니다 저. 잘하시네요. 정들겠어요. 이겼습니다. 자, 가만히 눈 감고. 자, 알아드릴게요. 아, 근데 그거 알아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맙습니다.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내고. 와, 너무 감사드려요. 맞아요. 오랜만에 팬들과 유쾌한 시간을 보낸 범인이. 금요일 홍대의 밤은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많이 모이는 날이더라고요. 진짜. 날을 잘 잡았네. 날을 잘 잡았어. 기가 막히다. 지금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가 난다. 자연스럽게 나와서 1년 동안 이게 한 살을 먹다 보니까 조금 성숙해지지 않았나요? 그랬죠요? 네. 막내죠. 팀원들 보니까 진짜로 섹시한 걸 잘한다. 하나, 둘, 셋. 섹시 감사합니다. 저 멤버들한테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원래 저희끼리는 무대 보면서 웃거든요. 귀엽다는 말이 좋아요. 섹시하다는 말이 좋아요. 저는 이제는 조금 귀엽고 싶은데 귀엽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귀여운데요, 왜요? 감사합니다. 느림의 미학이 있는 게으른 멤버는 누구? 하나, 둘, 셋. 아침잠 많아요. 역시 하나입니다. 미안해 멤버들. 이야, 좋아요. 가장 많이 먹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지훈이야. 식탐이 좋아요. 자갈치였잖아. 어느덧 포민이 정말 정상에서
중견 걸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신인인가요? 응. 마음만은. 이 뒤를 돌아다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분들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도 많았어요. 저희가 많이 사고 치고 다녔어요. 되게 작은 거 작지 않고 컸지 연습생.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저희가 사실. 홍대로 도망쳤어요. 연습하다 중간에 밥 먹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도망가자고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거죠. 바꾸고. 한강에서 그러다가 12시가 지나니까 너무 저희도 무서운 거예요 점점. 핸드폰 한번 켜보자. 진짜 100통 넘게 온 거예요. 진짜 많이 왔어요. 회사분들부터 시작해서 가족, 부모님, 친구들 그러니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랑 지윤이는 진짜로 잘렸어요, 회사가. 진짜로 잘렸어요. 진짜 아예. 엄청난 일이었죠. 그냥 너네 나오지 마라.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데뷔도 미뤄졌어요. 네. 저희 때문에. 바로 거의 데뷔 직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핫 이슈란 노래가 나온 겁니다. 박선미 최고? 엄마 고마워. 좋아요. 대박이다. 네. 섹시함이란? 열심히 해요. 1, 2, 3, 4. 정말 춤을 잘 추죠? 잘했다. 이야. 잘했다. 부모님한테 나 잘 있다고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네. 엄마 아빠 저 밥도 잘 먹고 숙소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언니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합니다. 19살 소연 양입니다.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 건강 챙기세요. 사랑해요. 아직은 어리고 풋풋한 소녀들 포미닛과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게릴라 데이트를 위한 선물이 나왔죠? 장면이 나갈 거예요. 나가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포미닛. 솔직한 인터뷰 고맙습니다.